안녕하세요, 에스텔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력이 그렇게 느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영어 단어책도 사서 외워보고 회화책도 공부해보고 리드도 무자막으로 보고 영화도 공부해보고 그런데 내 실력이 진짜 느는 건지 의심될 때 있지 않으세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영어 공부 방법을 바꾼 다음에 실력이 완전 급상승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현재 대학생 3학년이고 임상 심리학 대학원을 입학해야 돼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전공 분야가 영어 원서, 논문을 읽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영어 실력의 상승이 꼭 필요한데요. 1년 안에 영어 원서, 논문, 탭스 같은 시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더불어 스피킹과 리스닝에서도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 너무 영어 실력 상승이 간절해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영어 동화책도 읽어보고, 테드도 보고, 미드도 무자막으로 한번 보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영어 잡지책도 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로 성과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영어 공부하시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좀 체계가 부족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네, 공부는 계속하지만, 현재 토익 점수도 계속 정체되어 있고, 영어 공부에 대한 의욕도 차츰차츰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대학교에서 영어 원어민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쉬운 문장 하나도 안 들리고 말을 못해서 너무 창피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은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나름대로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학습법대로 회화책도 사서 보고 미드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별 진전이 없다가 제가 영어 공부 방법을 확 바꾸고 7개월 있다가 영어 강사를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비슷비슷한 실수를 하는데요. 이 영어 동화책을 다 읽으면 내 영어 실력이 될까? 이 미드 한 편을 무자막으로 다 보면은 영어를 잘하게 될까? 이 회화책 한 권을 다 외우면은, 이 영화 한 편을 다 외우면은 내가 유창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시중에 이미 있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 저자가 쓴 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그런 영화나 책에 둘게 아니라 나한테 둬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영어 콘텐츠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외운 영화나 회화책에서 외워지고 남는 게 있어야지 이 문장이나 표현을 다른 데서 말할 때 써먹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문장이나 표현을 들었을 때 그게 들리겠죠. 감각을 한번 그릇에다가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영어 그릇이 커서 영화를 보든 미드를 보든 다 쭉쭉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그릇이 요만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깨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그런 콘텐츠를 공부를 해도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내이 영어 그릇, 감각을 키우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어 그릇을 어떻게 키울 건가가 관건이겠죠? 첫 번째는 영어 소리에 대한 공부, 두 번째는 영어 문장에 대한 공부예요. 영어가 결국은 영어식 문장을 영어식 소리로 말하거나 듣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영어 소리에 대한 공부는 영어 발성, 발음, 악센트, 음절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다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여러분이 영어 소리를 공부할 때 단순히 나 영어 발음 좋아졌어 여기에서 만족하면은 이 그릇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영어 소리를 공부하고 발음 교정을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영어를 문장이든 단어든 표현이든 한두 번 들었을 때 바로 따라서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영어를 들었는데 너무 빨라요. 안 들려요. 못 따라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습득을 할 수가 없겠죠. 실은 우리가 한국어,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엄마, 아빠가 하는 그 말에 그대로 발음을 따라하면서 문장이나 표현을 하나씩 습득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목표가 될 때까지 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뭐 R 발음은 이렇습니다. F 발음은 이렇습니다. 이런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절대 그 경지에 갈 수가 없고 제가 말한 한두 번 들었을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감각,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어 문장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영어 문장에 대한 공부는 영어식 사고랑 어순감각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에서 영어식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식 사고를 모르면 영어 문장을 100날 접해도 이게 절대 잘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너 머리 잘랐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너 머리 잘랐어? 우리나라는 머리를 자르다처럼 동사로 사고를 해요. 자르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 머리 잘랐어?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Did you get a haircu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보세요. Did you get a haircut? 우리는 자르다라고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haircut, haircut, 머리 자름이라는 명사를 get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문장을 회화책에서 외웠어도 여러분이 실제로 외국인 친구가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너 머리 잘랐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 잘랐어? 잘라다, 잘라다는 영어로 cut이지 cut hair? 아니면 did you cut?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식 문장과 한국식 문장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를 알면서 습득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저는 이 영어식 사고를 공부하기 전에 영어 문장이 잘 외워지지가 않았어요. 뭐 영어 교과서를 외워라, 영어책을 외워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도 뭐 외워지질 않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서 하다 말고 했었는데 이 영어식 사고랑 어순감각을 공부한 다음에는 그냥 뭐 몇 번 보면 외워져요. 외워지면은 그 다른 상황에서 원어민 친구랑 말할 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나면서 말을 해요. 그때부터는 외운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습득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영어 문장에 대한 그릇이 있으면은 내가 어디선가 보는 문장 표현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성공한 거를 제 수업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주신 저희 수강생분께 제 수업을 소개시켜드렸고 이분이 이렇게 공부 방법을 바꾼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이 처음으로 문의를 주셨을 때가 2019년 9월 10일이었어요. 그리고 좋아졌다는 후기를 주신 게 2019년 10월 8일, 채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좋아졌다는 후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원래 그 전에는 원어민 수업을 들을 때 50% 정도밖에 알아듣지 못했는데 제가 공부 방법을 바꾸고 초급은 다 들으셨고 중급은 3분의 1 정도 들으셨는데 오늘 원어민 영어 수업에서 100% 정도 알아들었어요.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100% 알아들었다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영어 소리 감각이 생기면은 소리가 기본적으로 잘 들려요. 블라블라 느낌이 아니라 또렷하게 꽂히는 느낌이 드는데 소리만 들리고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민들이 쓰는 문장 구조를 배우면은 그 문장 패턴이 거기서 거기로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문장을 예측하면서 듣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100% 다 들었다 이렇게 후기를 주신 것 같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좋았던 점을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효과를 느낀 부분은 원어민 수업을 들을 때나 다른 영어로 된 영상을 볼 때 전에는 안 들렸지만 정확한 발음을 아니까 확실히 들린다. 그리고 듣는 데만 급급하고 의미만 알려고 하면은 놓치는 게 많아지는데 이제 듣는 게 잘 들리다 보니까 표현이 머릿속에 잘 남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다음에 저 표현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길러져요. 원래 원어민 수업 듣고 원어민한테 절대 질문 안 하는데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질문 표현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새로운 영어 공부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전공하실 부분에 원서나 논문 같은 거 읽기, 말하기, 듣기를 자유자재로 유창하게 하는 게 이분의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도 응원할게요. 이렇게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 영상 하나로 영어 공부를 같이 다 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조금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또 영어 공부하시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댓글에 아니면은 제 홈페이지 일대문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른 영어 공부 상담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에스텔 잉글리시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함께 영어 공부하실까요?